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여자 좋은 여자 만나는 그렇죠. 좋은 와이프, 부인 만나는 부인 법. 만나는 법 하셨는데 남편 만나는 법 이번에 그 이번에 반대. 반대로. 이게 좋은 남편 만나는 거는요, 딱 하나예요. 왜 옛날 어르신들이 이거 어르신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.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나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잖아요. 근데 가장 결혼을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면은, 왜 주위에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결혼을 해. 막 주위에 사람들이 뭔가 막 연애를 해. 그럼 이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세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. 조급하게 결혼을 안 하셔야 돼.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고를 때 1년을 채우라 그래요. 왜냐? 봄에는 이 사람이 봄바람이 들지 않는지 봐야 되고, 여름에는 이 사람이 이 무더운 여름에 나한테 짜증은 안 내는지 인내를 보라 그랬고, 가을은 또 남자의 계절이잖아. 이 인간이 가을 타면서 필 받지 않을까 이걸 또 봐야 되고, 또 겨울은 춥잖아, 사장님. 이 사람이 나한테 외투를 벗어주나 이 희생정신을 봐야 되는 거야. 흔히 말해서 그냥 막 좋다고 결혼을 하면 막 급하다고 노예네, 결혼하면 안 노예. 돼. 근데 어쩔 수 없어. 원래 남자의 책임이 그렇잖아. 요즘은 뭐 뒤바뀐 시대라고는 해도.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좀 다니실 거 아니야? 가서 궁합을 보실 때꼭 이거부터 물어봐요. 이 사람 주위에, 이 남자 주위에 사람이 많은가요? 적은가요? 이걸 물어봐야 돼.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많다 그래. 근데 이 사람이 귀가 얇나요? 두껍나요? 이것도 물어보셔. 왜냐?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야 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어. 근데 자기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, 자기의 중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.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가장 많이 이혼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뭐 외도를 했어요, 뭐를 했어요, 뭐내 월급을 숨기고 뭐를 했어요, 뭐를 했어요, 이런 게 많단 말이야. 그런 거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가, 이거를 좀 보셔야 돼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자의 사주에, 금전도 금전이고 흔히 말해서 먹을 것도 먹을 거지만 요즘은 어쩔 수가 없잖아.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집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주에 문서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보셔서 보다 안정적으로 내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놓고 보셔서 제발 서두르지 마셔.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. 주위에 친구들 막 결혼하니까 막 서둘러서 결혼했다가, 아, 이거 가차 뽑는 것도 아니고 꽝이네 이러시면서 막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. 되도록이면은 서두르지 마셔라, 여자의 입장에서. 그리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은 이 남자를 조금 길게 오래 지켜봐라.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속내를 알 수가 있다. 그리고 또 하나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 사주에 문서에 수가 있는지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귀가 얇은지 두꺼운지, 주위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, 이 인맥도 조금은 따져보고 결혼을 하셔라. 그래놓고 나면 내가 어쩔 수 없어. 막 재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, 이게 사람 생각으로 제가 모르는 너와 내가 30년, 20년 떨어져 살던 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. 그럼 당연히 잴 수밖에 없어요, 여러분.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건도 조건이지만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결혼을 하시면은 보다 좋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. 난 이건 내가 상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, 하는 거야.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말은 아, 못하겠어. 뭔지 알것 같아. 그 요즘 떡상하고 있는, 연근TV에서 떡상하고 있는 어쩔 수 없어. 근데 진짜 그거는 맞는 말이야. 궁합도 무시할 수가 없어. 근데 궁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속궁합이잖아. 속궁합 제발 좀, 애끼다가 똥 대지 말고 제발 많이 맞춰봐. 그래야 돼. 이게 어쩔 수 없어. 왜 안영미, 아니, 개그우먼 안영미가 그랬잖아. 속궁합이 뭐냐? 와, 때려 죽이고 싶다가도, 이것만 하면은 나는 너무 좋아. 이게 속궁합이잖아. 어쩔 수 없어. 알겠습니다.